오늘은 비타민 K2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K2는 MK4와 MK7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MK4와 MK7 가장 큰 차이는 우리 몸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MK4는 MK7에 비해서 더 작은 분자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 몸의 잔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MK7과 비교를 했을 때 MK4는 우리 몸에 잠깐만 머물고 빠르게 피크가 떨어지죠. MK4와 MK7을 비교하는 간단한 논문을 보면 혈중 비타민 K2의 농도를 알 수가 있는데 MK4의 경우 여기에서 아예 측정도 안 됩니다. 이 자료는 MK7의 장점을 부각하는 논문이긴 합니다만 용량이 중요합니다. MK4, MK7 제품을 고를 때 보셔야 하는 것은 바로 용량입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같은 용량인 420마이크로그램을 넣는다면 MK4는 효용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MK7만을 강조한 업체의 경우 MK4는 의미가 없다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동일량인 420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을 때 MK4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려서 투여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죠. 혈중 비타민 K2의 농도로만 보면 MK7이 완전 우위지만 MK4도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MK4가 들어간 영양제를 고르실 때 용량을 조금 높게 설정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MK4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MK4가 들어간 영양제는 대부분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5mg인 50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420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이유도 여기서 알 수 있죠. 제품들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습니다. MK7의 경우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적이어서 45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간 제품도 훌륭하게 역할을 해냅니다. MK4와 MK7을 중간 정리해보면 MK4는 많이 먹어도 MK7에 비해서 혈중 농도도 적게 유지되고 많이 먹으니 단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MK4라는 녀석은 쓰레기인 게 맞는데 왜 영양제로 팔고 있는가 하면 MK4는 분자 구조가 작아서 뇌로 갈 수가 있습니다. 뇌에도 혈관이 굉장히 많으니 석회화 방지에 도움이 되겠죠. 또한 뇌를 기본으로 해서 MK7이 가지 못하는 작은 틈새와 같은 곳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뇌 쪽, 뇌 쪽 혈관을 포함해서 미세혈관 석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비타민 K2 그 중에서도 MK4가 뇌의 뉴런에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보고이고 MK4가 글루타치온의 결핍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분자량이 작고 지용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태반을 통과해서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큰 MK7에 비해 아이에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2, MK4와 MK7은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 번에 들어간 제품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모두를 드시는 게 좋으나 한 가지만 드신다면 MK7이 들어간 제품을 드시는 게 효용가치가 가장 좋습니다. 결론을 내면 MK4를 드실 분들은 용량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으며 5000마이크로그램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420마이크로그램은 논문으로 같이 본 바 몸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분이 복합으로 들어간 제품도 좋은데 성분과 용량을 하나하나 보면 이 제품은 MK7은 50마이크로그램으로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지만 MK4를 보면 우리가 앞서 같이 살펴본 바로 이 제품은 MK4가 50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니 얘는 거의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복합제라고 하더라도 MK4의 효용가치가 있는 고용량 제품들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제품은 MK4가 5mg이므로 50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MK7은 90마이크로그램으로 충분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웬만한 제품들을 고르실 때 MK7의 용량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절반만 들어가도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고르셔도 됩니다. 이 제품도 MK4가 1000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그나마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료사까지 생각하신다면 메나큐7 업체의 제품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인지도가 좋습니다. 결론으로 첫 번째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MK7만 들어간 제품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복합제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MK4의 용량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MK7은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대부분 충족되는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료사까지 좋은 걸 먹고 싶다. 나는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메나큐7의 원료사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K2를 알아보았습니다. 제품을 고르시는데, 성분을 고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